자, 그러면 오늘 시장 남은 시간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?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역시 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. 파월 의장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? 네, 오늘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는 미국 증시가 하락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로 인해서 뭐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6,600억 이상의 매도세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고요. 반면에 선물 쪽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좀 현물과 좀 반대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면서 좀 조금 박스권을 좀 만들어가는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의 매도와 환율의 상승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종목들이 워낙 시장을 끌고 가면서 코스닥 800포인트를 좀 돌파시키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좀 800선을 좀 위협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. 하지만 800선은 좀 단기적으로 좀 지지할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 있을 고용 지표라든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그래도 오늘 중국에서 CPI 지표와 PPI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요. 증가율이 마이너스 전환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래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한국 증시도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영향을 좀 받긴 하나 시장의 하락폭은 좀 제한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두를 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히려 좀 정책적인 흐름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정부에서 마스크를 이제 대중교통에서도 해제하는 전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에 기대감이 있는 화장품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마지막까지 한번 수급이나 시장의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